서울대병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의 피습으로 1.4cm의 자상을 입었으며 9mm 길이의 봉합수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.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 외과 교수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습니다. 민 교수는 또 사건 당시 목 부위에 칼로 인한 자상으로 내 경정맥의 손상이 의심됐고 기도 손상 등을 배제할 수 없어 부산대 병원에서 이송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대표가 병실에서 회복 중이지만 추가 손상이나 감염, 합병증 등의 우려가 있어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.